물과 불이 만나 바다 위로 솟아오른 적도의 화산성. 이곳은 100여 개의 섬이 모여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갈라파고스의 근원인 바다는 4개의 해류가 지나는 교차로입니다. 한류와 난류의 만남은 이곳을 희귀동물의 낙원으로 만들었죠. 각각의 조상은 상반된 기후에서 살았지만 수백만 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한 지붕 아래 갈라파고스로 모였습니다. 풍요로운 신세계는 마치 태고적 바다처럼 신비롭고 역동적입니다. 바다 바깥의 삶도 바다와 이어져 있습니다. 풍부한 어장 덕에 새와 사람들 모두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죠. 개중엔 해류로 인해 삶의 터전이 달라진 이들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지역에 사는 갈라파고스 펭귄이죠. 하지만 이 바다가 언제나 풍요로운 건 아닙니다. 육지와 바다의 운명을 무질서하게 뒤집는 치명적인 위협이 몰려오곤 하죠. 몇몇 생명은 멸종까지 이르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이것이 태평양의 끝, 갈라파고스 바다의 두 얼굴입니다. 6월, 따뜻한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바다는 거친 해류가 교차하는 혼돈의 시기죠. 바닷속엔 아지랑이가 피듯 물결이 아른거립니다. 뜨거운 난류에 차가운 한류가 섞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맘때면 갈라파고스 바다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500여 종의 희귀한 생물들이 집결한 역동적인 바다가 되죠. 무엇이 갈라파고스 바다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든 걸까요? 그 해답은 교차하는 해류에 있습니다. 7월이면 따뜻한 파나마 해류의 흐름이 약해지고 남극 주변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훔볼트 해류가 합류하는데요. 이때 심해의 물은 섬에 부딪히며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심해수는 적도의 태양을 만나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데요. 심해수 덕분에 열대바다 생물은 물론이고 극지 생물도 살 수 있는 바다가 됩니다.
물고기들은 저마다의 생존 전략으로 포식자를 피해 다니죠. 무리지어 다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차가운 해류 덕분에 바위에는 무수한 조류가 자라게 되는데요. 각자 좋아하는 먹이를 찾아 다양한 물고기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이 녀석은 머리에 둥근 혹 때문에 억울하게도 바다 괴물로 불립니다. 달리면서 물속에 산소를 얻는 참치는 사냥할 때마다 흔적을 남기는데요. 수면 밖 사방으로 튀는 작은 물고기들로 그 주변엔 항상 새들이 몰려듭니다. 어부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죠. 새떼 덕분에 참치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새떼의 위치를 보고 참치가 가는 길목에다 낚싯대를 들이우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가 옵니다. 꽤 큰 놈이 문 것 같죠? 참치입니다. 물고기는 잡히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맛이 나빠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잡자마자 고기를 죽여 스트레스를 줄이는데요. 맛을 올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훔볼트 해류가 흐르는 시기에는 낚싯대를 넣기만 하면 바로 입질이 옵니다. 앞선 참치보다 더 힘센 녀석인 것 같은데요. 녀석은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결국 어부의 승리로 끝나네요. 이렇게 넣기만 하면 잡히는 시기도 몇 개월에 불과합니다. 해류의 흐름이 바뀌면 이처럼 풍어는 아니죠. 낚싯줄이 끊어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녀석은 힘이 엄청난데요. 방법은 녀석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잡히는 물고기의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엄청나게 크죠. 무분별한 남획을 막기 위해 허가받은 어부들만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워낙 대물들이다 보니 조금만 늦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먹는데 정신 팔린 물고기들은 늘 가짜 미끼에 속아 생을 마감하죠. 어부들이 쉴 때가 되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악명 높은 해적 군함새죠.
군함새는 다른 새가 잡은 먹이를 가로채는 걸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어부가 버리는 생선 내장을 노리고 왔습니다. 먹이 낚아채는 데는 선수입니다. 군함새는 깃털이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 앉질 못합니다. 해적질은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군함새만의 방식인 거죠. 배들이 돌아올 때면 바다새들도 하나둘 선착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선착장엔 이미 와서 자리 잡은 녀석들도 있네요. 그보다 부지런한 펠리컨들은 아예 어시장 한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것이 도착했습니다. 역시 감 나가는 건 참치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고기가 많은 시기엔 3킬로짜리가 대략 20달러에 불과합니다. 잡아온 물고기는 어부들도 바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빠짐없이 국립공원 직원들의 확인을 일일이 거쳐야 합니다. 무게재는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어느 자리가 명당이라 단언할 수 없습니다. 무사히 잡았다 해도 다 먹을 때까진 끝난 게 아니죠. 경쟁자들 속에서 먹이를 지키려면 거친 싸움꾼이 돼야 합니다. 상인들이 안 보는 틈을 타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먹어치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다 들키면 도망이 상책이죠. 어시장엔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공짜 손님이 더 많습니다. 이들이 단골 손님인 거죠. 어시장의 장사 준비가 끝날 때면 그 많던 공짜 손님들도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일을 하나 했더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녀석이 있었네요. 경쟁자가 없는 틈을 공략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조차 빼앗길까봐 얼른 바다로 향합니다. 배도 채웠으니 이제부터 휴식 시간입니다. 바다 사냥을 다녀온 군함새는 멀리 동쪽 끝에 있는 산크리스토발 섬으로 향합니다. 해발 700m에 위치한 엘 훈코로 가기 위해서죠. 이곳은 갈라파고스에서 유일한 민물 호수입니다.
깃털의 기름 성분이 적어 방수 능력이 없는 구남새는 이곳에서 온몸에 소금기를 씻어냅니다. 엘훈코에서 발원한 지하수는 산크리스토발 섬 전체를 감싸 흐르는 젖줄입니다. 차가운 훔볼트 해류가 흐르는 시기에는 갈라파고스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8월, 훔볼트 해류가 가장 강해질 때죠. 차가워진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올려 안개비가 내리는 가루화 시기입니다. 바다에는 차고 영양분 풍부한 해류 덕에 해조류가 번성할 때죠. 작은 물고기들은 바다에 활기를 더하고 해조류는 바닷속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입니다. 바다의 대표적인 초식동물인 바다거북은 초록으로 변한 바다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며 좋은 자리를 고릅니다. 널린 게 먹을 거리라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를 즐깁니다. 풍요 속엔 여유가 있습니다. 적도의 강한 햇빛은 해조류를 빠르게 성장시켜 2주면 원상복구가 되죠. 이 정도면 밀림 수준입니다. 바다 이구아나도 바닷속 진수성찬을 즐기러 왔습니다. 해변은 차가운 물을 즐기는 바다사자들이 차지했습니다. 신선한 공기에 따뜻한 햇볕을 쬐며 일광욕을 즐기다가도 배가 고프면 바로 사냥에 나서죠. 바다사자는 오징어와 정어리 같은 다양한 바다 생물을 먹어치우는 대표적인 잡식성 포식자 중에 하나입니다. 영양분 높은 바닷물 덕에 물고기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물반 고기반이란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한편에 잘 짜인 군무를 보는 듯 바닷속은 장관을 이룹니다. 먹이를 잡으려는 건지 물고기와 놀려는 건지 바다사자의 수영은 의도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 또한 풍요가 주는 여유겠죠.
작은 물고기들은 파도가 잔잔한 수면으로 모여드는데요.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해안을 맴도는 바다새들 때문이죠. 먹이를 발견하면 동료를 부르고 새들은 사냥을 하기 위한 대형으로 퍼집니다. 바다새들의 사냥법 중 가장 독특한 것은 단연 푸른발 부비의 집단 잠수법입니다. 총알처럼 재빠르게 잠수해 먹이를 낚아채 먹는 고급 기술이죠. 푸른발 부비는 이 새를 처음 본 뱃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어 멍청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됐는데요. 민첩하게 사냥하는 모습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파란 장화를 신은 것 같은 귀여운 외모는 사냥할 때와는 또 다른 반전 매력입니다. 8월 말, 차가운 해류가 강해지면 섬들은 매일 짙은 안개에 묻힙니다. 그 옛날 심해의 차가운 해류를 타고 멀리 남극에서부터 이곳까지 온 손님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펭귄이죠. 키가 겨우 50cm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녀석입니다. 더운 갈라파고스에 적응하기 위해 몸집을 줄이며 진화했는데요. 더운 낮에는 찬 바다에 주로 있다가 서늘한 밤이 되면 육지로 올라옵니다. 적응과 진화를 통해 열대지방에 사는 유일한 펭귄이 된 거죠. 연안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합니다. 호수에 떨어진 낙엽처럼 금빛을 띠는 이들은 황금 소코 가오리 때입니다. 아침이면 연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후가 되면 각자 흩어져 먹이를 사냥합니다.